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가족에서 막내 해골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 그대로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시고 재밌는 평 항상 남겨주시길 바라고 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원 가족에서 쫑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김혜원 가족 저희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저희랑 같이 보시는 첫 번째 관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가워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또 좋은 입소문도 알죠? 여러분들만 믿고 있을게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늦은 시간 이렇게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작은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저희 입장하실 때 써주신 포스트잇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하나씩 선정해서 직접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적혀있는 좌석 번호 말씀드리면 자기 좌석이다 하시면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선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포스트잇 고르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 다 고르셨고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은 그 사실은 제가 그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소리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수의 우리 그 좀비 분들 우리 그 빈 공간을 제가 여러
강아지 소리를 내면서 채워놓습니다. 그 지열의 14번 네, 저는 좀비 표정으로 같이 사진 찍고 싶습니다. 영화 흥행 파이팅. 네, F12번 저는 내일의 날씨를 물어보셨어요. 내일은 아마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보다 덜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K12번 저는 좀비 영화의 매력은 저희 영화는 기존 좀비물처럼 무섭고 사납고 그렇다기보다 정말 매력 통통 튀는 영화입니다. B17번 네, 저는 엄지영 배우님 영화 찍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GR 1번 어디 계세요? 네, 에피소드는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좀비가 막 달려오다가 이제 저희 수경 씨랑 재영 오빠랑 저랑 주유소에서 막 문을 닫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찍을 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문을 닫으면서 제 손가락도 같이 닫아가지고 손가락이 네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지열 1번 나오셨나요? 네. 너무 예쁘다. 저희 좀비 셀카도 찍으셔도 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와주신 관객, 아, 네, 셀카, 네. 그러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많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